요 방정식이지 방정식. 이 방정식이 이 방정식이랑 평행하다 이랬고 이 방정식이랑 y축에서 만난다 이 말이거든. 근데 이거를 보니까 y축에서 만나는 게 평행한 거보다는 y축에서 만나는 게좀더 쉬운 이유가 이거 봐라. xy 계수가 기울기를 결정하거든.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와 상관되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게 되면 시간이 좀더 걸려. 그래서 y축부터 구하는 게 나아. y축부터. y축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얘를 일단 모습으로 바꿔볼게. 방정식 함수꼴로 고칠게. b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4지. 그럼 b를 이렇게 촉촉하게 b를 뿌려준단 말이야. b를 b. b가 오니까. 맞지? 그럼 여기 기울기고 요게 y축인데, 봐봐. 문장 하나밖에 없잖아. 이것부터 먼저 해야 돼. 이것부터 먼저 하자고. 요런 잔잔한 기술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야. 시간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도 많잖아. 뭐야, 이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y네. 자기는 똑바로 하지, 맞지? 아이, 참나. 이거 너 y를 넘길게. 이 y는. 이거잖아? 그럼 요도 2로, 2로 콱 물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y, 어이구, y 옆에 1되네, 1. y 옆에 요거랑 같다 했지? 그럼 b분의 4는 1. b는 4지? 비싸다, 이 말이야. 비싸다. 아, 비싸다. 와, 물건값이 너무 비싸네. 그렇지. b는 4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끝났고. 비싸다. 물건이 비싸다. 그 다음에 여기서 평행하다 해서 기울기가 같다, 이 말이야. 그럼 저것도 고쳐볼게. 이걸 넘길게. 그지? 음수 안 생기도록. 헷갈리나, 그러면? 4로 또 촉촉하게 나눠주지. 그럼 이거는 2분의 3x. 이거잖아, 이거. 그럼 이게 기울기잖아, 이거 기울기. 맞지? 이거는, B가 비싸다는 거 알았지? 봐봐. 비싸네. 비싼 만큼 값어치 있네. 이렇게 됐지? 대입하면 B를. 그러면은 2분의 3,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하고, A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게 기울기거든. 그거 두 개가 같아져야 되잖아, 이렇게. 평행하다 했기 때문에. 평행하다 말은 평기, 기울기 같아, 말이야. 기가 아프면 윙 하잖아, 평. 평행성을 잃잖아, 기가 아프면. 그래서 기울기가 평행이다, 이 말이지. 무슨 소리 하는가 모른다, 나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 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안 나눠지니까, 아, 나눠줄 수 있지, 이렇게 뭐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그럼 마이너스 A는 6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6이네. 맞나? A 마이너스 6. 뭐 이거 구해라 이거. 왔다 갔다 한다. 수학 못하는 사람들 보면 판서 잘 못하거든. 그나잘 못해. 판서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 아인슈타인은 판서 잘 못했단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대입하면 끝나는 거네. 8 맞지? 8 목대기.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네. 답은 14. 요거 질문 올린 학생에 대한 답변이 된 거라고 본다. 여기까지 하자.